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과의 관계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말 그대로 여호와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은 늘 한결같으신 탁월하신 인도자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목자장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도 참 무리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마치 목자를 잃은, 목자가 없는 참 그런 불쌍한 유린하는 양과 같다, 그런 간절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한 목자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는 변함없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여호와 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증거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되실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하고 표현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1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다 알고 외우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젊은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젊을 때에 쓴 시가 이 시가 아니라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 노년, 인생 말기에 쓴 시다라고 보는데요. 그 말은 다윗이 당신의 과거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 발자취 하나하나를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셨구나 라는 것을 함축해서 표현한 아주 귀한 내용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양들과 뒹굴면서 살았던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 자체가 갖는 기질들을 참 잘 알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이 목자로서 갖는 그 마음을 잘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귀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노년에 그가 함축해서 고백한 이 표현 안에는 누구보다도 이 목자로서가 갖는 그 존재성,
그 존재성이 갖는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표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목자가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에 돌아봤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나려나. 미디어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을 자주 표현하는 걸 제가 듣게 되냐면은 We are going through unusual time in history 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의 unusual time, unusual 타임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unusual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별난 시간입니다. 기묘한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러므로 참 예측 불허한 그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unusual time을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어떤 한 이 무명의 성도가 익명으로 인터넷 SNS에 이 시대를 풍자한 재미있는 이 기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예, 웃으셔도 돼요. 웃기시면. 이렇게 그 기도문을 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다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며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간 곳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불투명하게 살았으면 가는 곳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대로 살다간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재미있는 기도문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도록 하는 unusual time. 그 누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예측했겠어요? 이 말 그대로 마스크를 다 쓰고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건 누가 상상했겠냐고요. 거리 두기, 손을 씻고 이 모든 것들. 그러나 even in midst of unusual time, 이러한 기이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탁월하신 이 목자장, 좋으신 목자로 존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당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흘러나게 하시고 아까 이 특조의 가사와 같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예, 그 땟볕에 그 삭막한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밤은 몹시 춥습니다. 사막 기운이 그렇습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삥뺑뺑뺑 돌다가 멈추고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반석에 물을 내주지 않으면 너무 상시적인 것이죠. 목이 타 저희들은 며칠 안에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여호와 로이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인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에 대한 그 은혜, 찬송,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죽으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비참한 양 같은 존재임을 처절하게 아는 만큼입니다. 아는 만큼 여호와 로이 대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너무너무 좋으신 목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이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꼭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은 아까 그 God will make way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제 귀에 맴돌았고요. 말씀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돈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다 양 같아서, 나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 가지 특징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열 가지에서 한 여덟 가지로 간추려서 말하기도 했는데 저는 크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양들에게는요 몇 가지 이런 아주 치명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양들은요, 많은 동물 중에 시력이 가장 안 좋은 동물 중에 하나래요.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이 eyesight. 너무너무 나쁘고 근시적 이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냥 이거밖에 못 본대, 이거밖에. 근시적. 그래서 동물 중에서 이 방향 감각이 제일 발달되지 않는 동물이 누구냐? 양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야가 안 좋고 근시적이니까. 이것이 양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이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지가 있네 미리 보고 스탑할 줄 모릅니다. 양은. 양은 어떻게 낭떠러진지 알까요?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봐야 알아요. 떨어져서 낭떠러지네 이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계속 이게 양이에요. 저기 앞에 무슨 뭐 야생동물 늑대나 뭐 하이에나가 이렇게 지나가도 양은 몰라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갖는 이 치명적인 그 약점적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몸 구조가 주는 이 또 불편함인데요. 양들은 다리가 가늘고 짧아요. 그것에 비해서 몸뚱아리는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 상체의 몸을 핸들링을 잘 못하는 게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첩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어적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도망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얼른 도망갈지도 모르겠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문제는 자주 자빠지고 의지력에 상관없이 자주 자빠지고 넘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딱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뒤집어진다 하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길게 되면은 이 몸 구조상 호흡 곤란증이 와가지고 그게 가만 놔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똑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이 양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가 그래서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다 보면서 어느 놈이 옆길로 가나 어느 놈이 또 넘어졌나 이렇게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언제든지 위험한 상태, 위급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이고 이게 양은요 온순한 것 같죠? 죽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게 양인데 그 온순한 고놈이 고집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기적인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래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욕을 할 때에 이 양 같은 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 고집 센 놈, 예. 말이 안 통하는 놈, 그게 욕이래. 양 같은, 우리 한국은 개 뭐라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 중동에서는 양. 예. 돌발적으로 행동을 잘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난 이 새끼가, 지금 갓난 새끼가, 이제 양 새끼가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배가 고프니까 빨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동물이 그럴 때에 이거 안 주겠냐고. 근데 양은, 어미는 안 준대요. 안 주고 많은 양들이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황당할 정도로 이기적인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시적 안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다 그러지만은 지금 보이는 근시적인 세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긴 안목으로 인생의 어떤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이라든지 더욱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안 나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족하고 자주 시험받고 쩍하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주여. 그리고 영적으로 헤매는 모습들, 그런 안식의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모습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양은 몰라요. 모르는 경우 참 많아요. 어떤 드라마틱한 간증 아니고서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양 같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각도에서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네.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또 구해 주시고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은 우리 와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고가 빗겨나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에서 뒤에서 전후좌우에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또 사고치고 또 헤매면은 또 끄집어내시고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시고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구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끄집어내시고 또 막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사고쳐요. 또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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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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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양 같아서.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만 섬긴다는 거 우리 몰라요. 왜? 양 같아서 몰라요. 양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시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요. 아는 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료들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저 읽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 딱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많아. 짧은 양을 구하는 어린 목동 소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길게 설명 안 할 거고 꼭 나의 모습 같구나, 양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재밌어요. 짧아요. 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영상. 구합니다. 박혔어요, 양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갑니다. 또 바뀌었어요. 어떡하냐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게 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네. 그럼 정신 차려주면 알만한데. 네? 저렇게 못 봐요. 아이고, 주여. 평생에 저 영상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양 같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그렇다면은 어떡하냐고요. 어떻게냐. 저런데. 그런데요. 참 이 복음의 은혜예요.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요. 딱 하나. 딱 하나 괜찮은 거 있어요.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귀예요, 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ability, 탁월해요. 귀가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양은 주인 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잘 알아듣는 것, 그거 하나. 그거 하나는 잘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냐.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뭐예요?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 부를 때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또 5절입니다. 5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양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목자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신기하게도 양은 그렇지만 자기의 목자,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불러내는 그 목자만 알아요. 그 음성만 분별해요. 다른 아무 사람이 성대 묘사를 해가지고 불러내도 안 따라가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너희를 다 양 같아. 다 원하는 길로 가는 정말 럭비공과 같은 존재지. 아까 모습 보셨잖아요. 낭떠러지기, 인지도 모르고 가서 떨어져서 매매매 살려달라고. 예수님 가셔서 또 구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는 것은 나의 음성. 나의 음성만 붙들면 너는 살아.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나만 잘해다오. 이거예요. 반대로 다른 거 다 잘해. 다른 건 너무나 세련되게 다 잘해. 근데 이거 하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결말은 뻔하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복음의 진리라는 거.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다 양 같아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인 것이 좋습니다. 단 하나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여호와 로이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푸른 초장이 있어요. 누워 있어도 야생동물이 덮치질 않아요. 편안하게 쉴 만큼 쉬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이 간다 할지라도 목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언제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23편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에 양같이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오늘 필요한 레마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목자장 되신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꼴로 얻는 가장 아름다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가장 감동적으로 왔던 그 순간이 언젠가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삶 가운데 좀 감격적으로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럭비공화 같은 철없는 날 그때마다 끄집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지 라고 하는 그 감동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빙 돌아서 아무튼 이제 동부에서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LA로 다시 보내셨어요. LA 한복판, 한인타운에 있는 한복판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저를 청년부, 교육부,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다음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로 처음 안수받고 그 첫 사역지가 거기잖아요. 풀타임으로 탁. 그 전에는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탁 목사로 이제 콜링을 받고 안수받고 첫 사역 시작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 교회에서, 한인타운 중심인데 그 교회에서 한 3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제가 3년 동안 살았다고. 그 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잘 사는 친구 집 그 뒤에 있는 그라지를 개조해가지고 저랑 어머님 누님들과 살았다니까요. 3년 동안 가장 예민한 나이에.
그래서 우범지대 가서 일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다면 양복 딱 이렇게 입고요, 낮 시간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몇십 년 만에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 보는 장소인데 딱 보니까 그 집은 있어요. 물론 친구는 안 살죠. 예,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앞에. 그다음 뒤로 다 가서 이제 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라지가 시멘트 바닥에 무성한 잡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아, 여기가 내가 자던 곳이었어, 맞죠? 아이고, 저기가 맞아, 어머님과 누님들이 자던 곳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 지푸라기, 그 잡초난 그곳을 밟으면서 순간 파노라마와 같이 그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되신, 그게 그냥 팍 지나가는데요. 죽을 만한 순간도 있었고 철없던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 때 나오면은 그 큰 교회 보면서, 저는 조그만 교회 다녔거든요. 내가 언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한테 누가 안 했겠냐고요.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겠냐고요. 그냥 이런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그때그때마다 아까 그 양과 같은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탁 세워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 탁 서게 해주시니까, 그 모든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목자 되신 여호와로 하나님 찬양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 같은 이민, 아무 볼품없는 한 1.5세의 젊은이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살면 죽으니까 여호와로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걸 걸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이 장소를 한없이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로이 되심이 너무너무 크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양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보시면서 머리카락도 다 세임바 되셔가지고요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돌아봤어요. 아, 내가 언제부터 꼬였던 인생이 풀렸나? 네.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귀, 제 귀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학진아, 학진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학진아, 학진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네. 나와 함께 갈래. 그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제가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그냥 심플리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에 길이 쫙 열리면서 목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쓰시고 쓰시고 쓰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